어쨌든 이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죄악의 잔이 차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더 바라보기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 세상은 새롭게 재창조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징조를 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정신 차리도록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되찾고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참 막연하죠. 제가 교회를 30년을 다닌 이후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교회를 왜 다녔나? 그냥 친구 따라, 사람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 한 멤버로서 뭐 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생활이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지만 좋은 분이라고 하니까 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교회를 다녔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많이 듣고 교회 가면 찬미 속에도 기도 속에도 설교 속에도 수없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뭐 어떻게 계시는지 일하시는지 잘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신앙은 했고 또 피상적이었고 또 교회에서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그런 말씀 들으면 교회에서 하지 마라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저 따라 행위적 율법주의적 신앙 그런 신앙을 제가 한 30년 동안 해나오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1년에 몇 번씩 시주하고 절에 갔다 오면 나는 불교 부처님 믿는다 하듯이 그 전부 신념이거든요. 저도 그냥 교회 일주일마다 또 혹은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아마 제가 그렇게 다닐 때에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교인들도 대부분 그런 신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해서 진리를 이제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철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을 이제 완전히 버려야 되는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제가 35살, 37살 그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왜 앞이 보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정말 기도해도 응답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전부 어떤 지어낸 책 같은 그런 의심 이런 걸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자기도 못하는 걸 남보고 하라 그러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이 한 2년간 흘렀습니다. 머무르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쫓아다니던 열성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믿어지지 않고 내가 이 길을 평생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때 30대 이제 후반으로 들어갔으니까 내가 거의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을 해도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앞으로 남은 반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이건 엄청난 속임수고 낭비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는 날은 가게 문 닫아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야 되고 토요일 되면 그리고 교회 11조 헌금이 또 얼마나 종류도 많은지 건축연금 하면은 또 막 몫으로 내야 되고 참 부담스럽고 갖다 내기는 하는데 복이 오는 건 모르겠고 절에 시주하는 사람들 왜 합니까? 복 받으려 하잖아요. 저도 그런 신앙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 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 길로 건넜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고 나니까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을 다시 물과 물이 합쳐져서 전부 수장시켜 멸절시켰다. 이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편애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또 우리 시대에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일까? 뒤따라오는 사탄의 군대를 멸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앞길에도 뭔가 홍해가 갈라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는 왜 이리 길이 안 보일까?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깜깜한 터널 속에 길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성경을 봐도 여기에서 내가 뭔가 길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성경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인데 내 삶의 하나님은 능력도 어떤 임재도 손길도 못 느꼈기 때문에 참 갈등만 했어요. 정말 안 살고 싶은 심정 그런 충동을 참 많이 느끼면서 그런 갈등 속에 제가 다시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동안에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하도 많이 들은 그 하나님을 한순간에 내가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이해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을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래요.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알라. 열심히 나를 찾아라. 구하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다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장로님 찾아가서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어 왔습니다 했더니 이 장로님이 아니 최 집사가 뭘 더 알고 싶어서 그래? 그러셔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일도 하고 뭐 이제 어린이부 부장으로 계속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어른들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아는 척하고 많이 믿는 척하고 교회를 열심히 활동하고 다녔으니까 또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참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옮겨주는 것이지 내가 이해를 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었거든.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아 다윗은 이런 사람이고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고 요한은 이런 사람이고 아 이런 믿음을 가졌단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자. 거기까지 내가 이 믿음을 가졌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변화시켰는지 그런 얘기는 모르는 겁니다. 안 해봤으니까요. 제가 책을 열심히 읽어서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거야. 자꾸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또 참고서 같은 엘렌 지 화이트 여사 책이 있으니까 그 성경절을 풀어놓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면 야 사람들은 저 책집사 설교 잘한다. 그런 정도로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내 영혼이 갈등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르죠. 제가 그 장로님에게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장로님이 아니 최집사가 뭘 더 알고 싶어서 배우러 왔냐 그러셔.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까? 물었죠. 근데 그걸 몰라서 물어 그러셔요. 예 공부 많이 했죠. 성경도 읽었고요. 예, 뭐 신약 성경에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뭐 200번도 더 나온답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 장로님이 걱정스러운 뜻으로 무슨 최집사가 저런 질문을 하나.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세상 종말인데 무슨 저런 질문을 하나 싶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안 읽고 안 듣고 안 배워서가 아니고 다 읽고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서 그래요. 장로님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걸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 내가 믿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재림밖에 더 있나? 믿는다고. 그럼 장로님 그걸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장로님이 믿었던 그 믿음이 뭔지 그걸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아서 저는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믿어지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러셔요. 근데 장로님 저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공부는 많이 많이 해서 다 아는데요.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 강의를 많이 하고 예언 전도회를 많이 해서 이런 전도회 가서 저는 이방인들이나 개신교 친구들을 전도회에 데리고 와서 너 들어봐라. 이거 진짜 좋다. 나는 다 아는 것처럼 그들 들으라고 그들이 애 데리고 오면 내가 애 봐주고 뒤에 서서 안내하고 친구들은 앞에 가서 들으라고 일주일 내내 전도 집회에 저는 봉사를 하고 좋지 좋지. 그렇게까지 저는 봉사를 했는 사람인데 얼마나 제가 많이 들었겠어요? 저 내용은 다 알아요. 다니엘서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3장에 뭐가 있고 12장에 뭐가 있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얼마나 많이 들었게요. 다 공부했죠. 그런데 장로님이 다니엘서 계시록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저 장로님 그거 다 아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올 건지 예수님 재림이 진짜 있는 것인지 성경이 확실하게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걸 제게 좀 제가 그걸 좀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공부는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런 예언 공부를 안 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바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다 예언이 돼 있는데 예언 공부 안 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 그걸 알겠노 그러셔요. 가만 들어보면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그거는 거기 공부를 안 하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럼 하겠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공부를 이제 설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믿어지도록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믿어지도록. 그래서 공부를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저녁씩 가게 문을 다 내리고 일찍이 일하는 애들 다 내보내고 딱 장로님하고 우리 제 남편하고 저하고만 앉아서 공부를 했지요. 어떤 때는 막 7시부터 시작하면 12시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의한 내용을 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을 저한테 들으라 그러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셔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지구의 역사의 배경을 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로마 시대에 바벨로니아는 메데페르시아가 점령했죠. 메데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헬라 시대가 왔죠. 헬라를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거든요. 로마 역사에 예수님의 초림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어린 아이를 다 죽이는 두 살 이후로 그 뭐냐 예수님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 자기 외에 왕이 없는데 무슨 왕이 나느냐고 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지나서 로마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되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온 것이거든요. 저는 이 성경의 예언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이게 과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한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세계사는 뭘 기록합니까? 역사가 지나간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역사서 아니에요. 그럼 세계사를 갖다가 맞춰봐야 되겠죠? 이게 진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게 사실이냐? 성경에만 있는 어떤 막연한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이래요. 맞추어 보기 시작하셨어요. 이 사건은, 이 예언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나 했다. 그런데요, 세계사 전부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언이 성취되는 그 줄거리의 역사가 세계사 속에 다 있어요. 제가 거기서 딱 깨졌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되었군요. 성경은 사실이군요.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이런 장관 수천 년의 역사를 미리 다 보고 써놨을까?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분,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군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됐고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믿음 하나가 딱 만들어지니까요.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때에 똑같이 제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 남편은 여전히 모르는 거죠. 왜? 교회 가서 맨날 설교 듣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으니까. 왜요? 뭐가 차이일까요? 알려고 하는 관심이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그냥 설교 듣고 공부하는 데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도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녀서 이런 평신도들을 위한 단기 신학 같은 게 있으면 저는 거기 가서 주제별로 공부를 다 했어요. 옛날에. 성령론, 무슨 뭐 성소론, 뭐 세천사 기별, 뭐 이런 거 이론적인 건 전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론은 환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서 예언 전도회 할 때 배운 그런 지식으로 듣고 앉아 있었고
나는 이게 사실인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쭉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알려고 보냈거든요. 그 딱 차이가요. 내 것이 되느냐, 아직도 남의 것을 보고 있느냐, 그 차이는 내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알려고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 성경절 맨날 외우고 알고 있어도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영접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경험을 이제부터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다 생각입니다. 생각이죠. 신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다니죠. 예, 그거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는 경험과 함께 나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던 것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과정이 일어나는 걸 거듭나는 경험이라 그러고, 칭의를 받는다 그러고, 이게 바로 중생이라 그러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중생을 하는,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거듭난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의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요. 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냥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의 차이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외부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친절하고 아주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교인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 사상을 우리가 만나고 들어보고 사는 모습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걸 믿게 되었고, 아, 성경을 진짜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어떤 희미한 빛이 와서 제가 영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쓰여진 책을 읽어서 통독을 해서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하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내 마음 밖에서 이해된 것하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깨달아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 저 혼자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을 펴고 이제 저 혼자 꼼꼼히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어떤 마음으로 읽었냐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감동과 깨우침을 주셔야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성령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을 펴고 1절을 딱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맨 앞에 보면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죠. 제가 옛날에 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전 창세기 1장 그냥 다 외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읽었는데 이게 막연하게 글자로 읽은 거지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펴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 이 내용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요. 이게 이제 성경하고 현실하고 이게 연결이 자꾸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걸 제가 어디서 했죠? 다니엘서 예언 공부를 하면서 예언하고 역사하고 연결을 자꾸 했잖아요. 이게 사실인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이걸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한 그 확인이 창세기 1장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보니까 예,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읽어나갑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또 이는 셋째 날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 그 모든 창조물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만든 사람이 없는데 물건만 나오는 법이 있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도 아무리 작은 바늘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만든 사람 없이 물건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과 풀과 사람과 이 모든 것들도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만들기는 만들어내는데 생명체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렇게 큰 집을 짓고 큰 빌딩을 사람은 지어낼 수 있지만 풀 한 포기에 흐르는 그 생명은 줄 수 없는 거,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만들어내신 분. 공중에는 새도 물에 물고기도 짐승들도 풀도 꽃도 나무도 열매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해서 생육 번성하는 씨를 넣어서 생육 번성하도록 창조해 놓으셨어. 지금도 생육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나요? 저는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읽었어요. 아,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다 있네. 역사 속에서만 확인한 것뿐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이게 다 있네. 그럼 성경이 사실이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땅에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건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 속에 만들고 싶은 물질을 있어라 하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창조주 혹은 만드신 분, 조물주. 그런데 어제 우리 한 자매님이 성경 읽는다고 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가장 쉽게 알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제일 좋다. 창세기 1, 2, 3장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같이 읽어봐. 성경 전체 속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부터 읽다가 난 좀 어려워서 책 덮어버리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 전쟁을 하는 하나님
성경 전체에 하나님 모르고 대쟁투의 역사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이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 지구 역사가 어떻게 선악의 대쟁투가 열렸고 이 지구에 사탄이 와서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 건져내는 이 대구출 작업을 우리가 이해 못하면 성경을 부분 부분 읽으면 구약 성경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무섭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읽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책 덮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어떻게 생육 번성하고 살아야 될 길을 다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인간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작업을 펴시는지 3장까지를 우리가 잘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많이 많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단 말이에요.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남자 여자와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 나왔다는 그 창조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깨닫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었는가가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왔고 그 씨가 예수를 탄생시켜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로 인하여 태어났지요. 아버지의 씨가 엄마 자궁 속에서 들어와서 나라는 형체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한 게 우리 인간이죠. 우리는 다 아버지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김 씨 하면 나도 김 씨. 그렇죠? 씨. 아버지가 박 씨 하면 나도 박 씨. 왜?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나도 박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도 박. 또 내가 자손을 낳으면 또 박. 그래서 아들은 자손을 이어가는 족보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따라서 자식의 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씨는 요셉의 씨가 아니고 어떤 인간의 씨가 돼서 박 씨, 김 씨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씨가 아니고 하나님 씨. 하나님 씨. 자,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말씀하고 하나님은 함께 계셨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물질이 나온 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표출시켜서 만물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말씀이신 예수님하고는 하나로 사신 분이고 일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씨는 하나님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 아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이해를 하고 나야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의문 투성입니다. 성경 읽으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게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세계가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보통 책입니까? 성경이 그냥 사람이 쓴 글이고 사람이 만든 종이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이 됐고 지금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읽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식으로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창조주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을 안 이후에 성경을 보는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선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인 건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다 어떤 시대에 사는 태어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요. 변함이 없는 분이요. 그분이 창조할 때 그 말씀이 창조력을 일으켜서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게 돼 있습니다. 예, 영원히 사시는 분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일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확인, 그 다음에 확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그러면 순종 이렇게 되겠죠? 예. 여러분 잘 모르고 의심이 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알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천년계도 성경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계를 깊이 연구를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력을 알게 돼 있고 창조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어주는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 저 창조물은 육으로 눈으로 봐도 보여지는 열려있는 계시지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마음에서 열려지는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떡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육신이 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 멀쩡하다고 산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뭐가 멀쩡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 거라. 아무리 육체가 멋지고 잘생기고 튼튼해도 정신이 병들 있으면 그거는 병자야, 병자. 병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겠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회복, 재창조되지요. 참 놀랍죠.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는 약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질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거든요.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괴롭고 공허하고 마음이 아파서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받아 먹어보세요. 마음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끝내지 말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보면 내 마음에 나도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불가능이죠? 불가능.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허락이지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 약이 그 언약의 약입니다. 약속. 내가 이대로 해주겠다. 그게 성경 전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해줄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나요? 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말씀에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 안 하면 네가 고통스러워. 네 인생이 고통스러워. 네가 미워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보면 네가 먼저 죽는다. 그거거든요. 왜?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면 내가 고통이 더 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려고 나쁜 말 한마디 하고 나면 내 가슴이 더 상처를 깊이 받아요. 그렇죠? 내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쁜 말 해주고 나면 내가 막 기분이 나쁘죠. 왜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해주는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치료가 돼, 내가. 그리 하던가요? 그렇던가요? 어찌 그리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남을 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상하고 나간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니까 아실 거 아니겠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너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 바로 내 몸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바로 내 사랑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면 안 돼. 못해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것을 동의를 하는 순간에 원수를 미워하는 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포기하고 동의를 하잖아요. 그럼 동의할 때 또 포기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포기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동시에. 그래서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분은 창조주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맺혀 있는 한을 다 풀어내고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심령의 치유를 다 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이 마음이 치료가 돼야 육신의 병도 같이 덩달아 낫는 것인데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같이 병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암병이고 당뇨병이고 이런 병을 가지고 오지만 결국은 그 마음의 병 때문에 이런 게 온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치료를 받고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받아 먹기까지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그분을 알려고 해야 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공부하면 알아질까요? 그분을 알려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분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성경 전체가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책 한 가지도 없어도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것 아시고 소중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